네. 네. 아, 우리 권순우 기자의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네. 그 책의 내용이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아, 이제는 작가 권순우입니다. 이렇게 가셔야지. 아, 감사합니다. 네,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의 저자 권순우입니다. 네. 어때 분위기 괜찮습니까, 책? 아, 예. 뭐 일단 저는 롱런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기본서라는 거는 네. 뭐 처음에 반짝하고 팔리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스테디셀러군요. 예, 그냥 좀 궁금하신 분들께 찾아서 보실 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드릴 기회를 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 멘트 중에 가장 어색해서 기원합니다. 아, 가장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네. NC소프트 지금 난리입니다. 근데 사무실이 굉장히 넓으네요. 저희 2018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작은 방에서 시작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와 한강이 보이는 이 뷰에 아유 우리 권 기자님 같은 분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NC 얘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댓글이 참 겁나긴 하는데 네. 일단 지난주가 게임업계에서 네. 굉장히 핫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넷마블이 마블 퓨처 레볼루션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가 도깨비를 또 이제 그 뭐 게임을 런칭한 건 아니지만 좀 보여줬었고 네. 그리고 오늘의 문제작 그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네.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와 시작하자마자 정말 욕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욕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신작을 발표했는데 네, 그 게임업계라는 데가 이제 네. 다른 데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화학업계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화학에 욕을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잘 모르니까 또. 네, 근데 게임 회사들은 그 영역 자체가 온라인에 있고 온라인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도 온라인으로 버는 거고 정말 그 역대급 욕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오늘 얘기를 좀 드릴 때 좀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만 볼 게 아니라 그동안 그 유저들이 어떤 것이 누적되어 있는지까지 NC에 대해서 예, 네, 그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 출시하자마자 첫날 주가가 뭐 15% 뭐 빠졌었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27일에 8% 빠지면서 총 23%가 빠졌는데 와, 이게 처음에 사실 19일쯤만 하더라도 이제 불소2 나온다 그래 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네. 근데 요즘 게임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2분기에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마케팅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매출은 좀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게 좀 올라가면서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또 이렇게 그 다른 섹터들하고도 다르게 섹터가 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게임별로 뭐가 잘 되냐에 따라서 많이 그렇겠죠. 움직이는 경향들을 좀 오히려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라이벌 회사가 좋은 게임 내면 여기는 좀 영향받고 그러니까 나쁜 게임 내면 반대로 받고. 예, 김프로님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나올 때 이제 제일 위협받았던 내가 현재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오딘이라는 게임. 오딘 게임즈. 예, 카카오 게임즈가 하는 데인데 네. 그랬더니 카카오 게임즈 바로 주가 반등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소2가 나올까 봐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축 빠졌었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처음에 오딘 나올 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정말 축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가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그 불소2 출시를 앞두고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불소가 나오고서 이게 뭐야 소리가 나오니까 갑자기 카카오 게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사실 불소2는 NC가 가지고 있는 IP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작 중에 하나예요. 뭐 네. 리니지가 워낙 압도적인 대작이긴 하지만 네. 불소도 있었고 불소 레볼루션을 넷마블에서 또 이제 인기를 좀 많이 끌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게임 회사들의 그 게임을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출시한다 그러고 이게 사실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좀 연기를 좀 해요. 네. 근데 불소2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이었어요 원래? 네, 작년에. 그러니까 원래 NC가 계속 연기를 하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박. NC를 그 NC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주가가 뭐 작년만 해도 진짜 신나게 올랐던 때도 있는데 뭐 100만 원까지 딱 올라갔을 때도 있었는데 야 그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게 것 중에 하나가 불소2였거든요. 근데 한다 그러다 안 하고 올해 1분기에 한다 그러다가 안 하고 2분기에 한다 그러다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NC 주가가 쭉쭉쭉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 100만 원에서 거의 한 80만 원대까지 이렇게 쭉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급락을 한 게 아니라 기대감이 있는데 안 나오고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게 있잖아요. 흘러내리다가 나왔는데 폭락. 그렇죠.
그럼 이제 딱 흘러내리다가 야 출시 이번엔 확실하게 한단다 반등 그 다음에 폭락 이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 예약 불소투 사전 예약이 무려 746만 명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746만 역대 최고 사전 예약. 근데 실제 뚜껑 열고서 게임하는 유저들을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8천 명 정도. 8천? 에이 설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 야, NC게임에 서버 들어가기가 이렇게 쉬운 적이 없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 나 혼자 잡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이템 거래소. 아이템 거래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에서는. 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실 무과금 유저라든지 조금만 돈을 내시는 분들이 네. 정말 그러니까 노가다로 이거 잡은 다음에 아이템 거래소에서 팔아서 또 조금 모으고 조금 모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이 MMORPG 세계는 명확하게 레벨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과금러라 불리는 우리 돈 큰 형님들, 큰 돈 쓰시는 형님들이 정말 리드를 하고 한 중간 형님들이 같이 해주고 좀 키워주고,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우리 저희 같은 이제 피라미드는 적당히 이게 하면서 아이템 좀 팔고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템 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이템 거래가 잘 돼야 되는데 아이템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게 좀 되게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건 게임 회사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우리가 뭐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데 게임 세계가 사실은 메타버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해서 내가 레벨로 팔고 게임 이렇게 뭐 사냥해서 이기고 싸움해서 이기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 그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함께 거기서 게임하는 분들 그분들하고 네트워크 그 사이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아서 우리 팀이 어떻게 꾸려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이템 거래소가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그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불소2가 일단 그 문제가 좀 됐던 부분들은 딱 나왔을 때 게임에 대해서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워낙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호평이 되게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진짜 멋있는 실사 같은 디자인을 한다 그러더니 무슨 이게 뭐 이렇게 모나리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런 얼굴을 가지고 모나리자.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그 처음에 보여줬던 영상에 비해서 좀 그래픽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이라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게 그동안 리니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식을 NC가 똑같이 블레이드 앤 소울에다 갖다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협으로 바뀐 거 말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냥 있는 리니지의 성공 사례가 그냥 단순하게 그 불소에 그러니까 그림만 바뀐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됐던 프로그램의 연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연기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오늘 뭐 게임을 안 하시고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테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연기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발동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막 몬스터를 잡았을 때 거기에 경험치라든지 금화 획득을 해주는 걸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잡아도 연기가 돼 있을 때 잡으면은 연기가 뭐예요 연기가? 그러니까 연기라는 그냥 이름이에요. 연기 무슨 축복 같은. 연기는 그 트로트 가수 이름인데 이번에 우리 이번 주말에 상담소 나왔. 아 그래요? 개그맨 출신. 아 그래요? 연기 몰라요? 예 그분. 연기? 예 그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분이 욕 먹고 있다는 건 아니고. 네네. 연기라고 이제 그냥 그런 강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내고 사는 건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그 구매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좀 떨어져요. 그럼 또 돈 내고 사야 되고 아니면 시즌권을 구매를 해서 이게 계속 내가 게임하는 내내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리니지 M의 아인 하사드라의 축복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용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텐데 그냥 보통 아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이것도 연기하고 똑같이 이제 때리면은 경험치와 돈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 기능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처음에 리니지 그러니까 NC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리니지의 과금 시스템 때문에 너무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번에 새로 나오는 불소2에는 아인 그 시스템을 안 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인하고 똑같은 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저들이 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아인이 없다 그래서 아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름이 연기예요. 그냥 아인의 이름이 연기예요. 그러니까 NC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아인은 없으니까. 근데 연기라는 게 똑같은 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막 유저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이틀 만에 개선을 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NC에서도 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예, 이거 안 되겠다. 욕 많이 먹으니까. 욕 많이 먹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한 건데 이게 연기 시스템하고 아닌 시스템에서 이제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그냥 게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비각인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비각인 아이템. 비각인 예. 아이템. 예, 이게 비각인 아이템은 이제 거래소에다 팔 수 있는 아이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으면은 거래소에다 팔 수 있어요. 네. 근데 연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각인 아이템이 나와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금을 안 하는 유저들은 돈을 안 내고 하는 유저들은 이런 거 받아서 거래소에서 파는 게 거의 유일하게 자기가 이제 자기를 올릴 수 있는 아~ 거예요. 내가 최강자가 될 건 아닌데 네네. 그냥 소소하게 그냥 뭐 내 거나 캐릭터 좀 올리고 고르고 살 거야. 우리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재미로 내 캐릭터 키우는 재미로 살 거야 그랬을 때 이걸 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해갖고 그냥 거래소에 팔아서 조금씩 올리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비각일 아이템을 아예 습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예전에 아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푸시 보상 같은 거 우연하게라도 이걸 아인을 받으면은 그래도 이제 득템할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돈을 내면 잘 되는데 돈을 안 내면 무척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불소에는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서에 불을 지르셨네. 아예 기회를 안 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의 무료 게임이 아니라 정액제 게임 같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NC에서는 이거를 저기를 취소하고 연기 시스템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게 없애겠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하겠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이미 연기 시스템을 시즌 패스로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는 시즌 패스에 더해서 효과를 중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험치 획득률 100%, 금화 획득률 추가 금화 획득률 50%를 한 시스템을 모든 사람한테 부여를 하고 그럼 그 전에 그걸 샀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추가로 더하는데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00%에 100%, 50%에 50%.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니까 그럼 뭔가 좀 싸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연기 시스템, 근데 이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시스템을 없앤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경제학 같은 경제적인 현상이 좀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게임은 나중에 뭐 자기 컴퓨터와의 게임도 있지만 몬스터를 잡는 것도 있지만 유저들끼리의 경쟁들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더 얼만큼 올라가는가. 근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더라도 내가 돈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을 했다라는 거는 유저 간의 차별이 없어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돈을 또 낸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돈이 더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과연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저거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다독일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스텝이 좀 꼬였네요. 그죠? 좀 라이트 유저들한테도 다 돈 받으려다가 베타 서비스도 하고 뭐 굉장히 그 철저하게 그 소비자 반응도 보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런데 네. 이게 그 게임의 그 주요 매출에 대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모바일 게임 이용자 중에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1%의 고객이 90% 이상의 매출을 해요. 1%가 네. 아까 그 아재들. 린저 씨라고 불리는 네, 아저씨들 핵과금러라고도 네. 불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룡 코끼리 그러면은 뭐 100만 원 이상 결제하는 사람을 공룡 뭐 코끼리를 한 10만 원 이상 결제하는 코끼리 그러면은 뭐 개미야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결제해 본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할 텐데 공룡이 한 40% 코끼리가 30% 이상 그러니까 그 과금하지 않고 게임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굳이 해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회사 입장에선 게임 회사 입장에서 돈 벌려면 예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리니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극복을 해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그 1% 되는 사람들도 사실 수많은 무료 유저들이 막 추앙해주고 막 예, 그 따르고 뭐 이래야 이제 사실 그 돈 쓸 재미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되는 게임인데
그 수많은 사람 돈 안 내는 사람들이 돈 안 된다고 그냥 약간 무시하다간 이 1%도 거의 다 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리니지에서 막 억 단위로 되고 있는 집행검 이런 거 네. 억 단위로 이걸 왜 들고 다니겠어요? 우리가 굳이 가방 왜 메고 다닙니까? 주변에서 봐주니까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 주변에서 봐준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만족은 결국 누군가에게 보여짐이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리니지에서도 이 집행검 하나 들고 다니면 와 형님 형님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그런 재미가 있는 건데 이 과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적으로 받아왔지만 NC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서 사실 그 지금의 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그런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 리니지2M 같은 경우에 처음 나왔을 때 욕 엄청 먹고 주가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과금 시스템 또 갖고 왔구나라고 욕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반등했습니다. 그럼 또 다시 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에 뭐 시스템 안 바뀌었는데 다시 올라요? 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다시 들어온다. 아, 다시 적응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불소2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또 리니지도 변신이라고 있어요. 자기가 변신시키는 거. 돈 내야 돼. 확률형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변신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소울이라는 게 생겼어요. 응? 소울? 소울.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름이 변신해서 소울로 바뀌었어. 그 소음으로 바뀌면서 근데 시스템은 좀 더 복잡해졌고 여기서 복잡해졌다는 얘기는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신이라는 시스템은 없어졌는데 소울이라는 게 생기고 아까 아인이 없어졌는데 연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유저들이 지금 이게 뭐냐 우리 내리고 또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과거로 조금씩 돌아가면서 얼마 많이 지나지도 않은 과거예요. 올해 안에 다 있었던 일인데 이게 올해 5월에 NC소프트가 블릭스터M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네. 블릭스터M은 되게 귀여워요. 캐릭터가 리니지 그러면 우리가 또 워낙 전통의 게임, 우리 그 그렇죠. 전통놀이 같은 게임이고 워낙 핵 유저들이 많고 그러니까 정말 하드코어한 현질을 하려고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억대로 현질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0대라든지 10대라든지 여기가 진입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트릭스터M이 굉장히 귀엽게 캐릭터도 이제 2D로 해서 나왔어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네. 나왔어. 근데 이 과금하는 구조가 똑같아요. 아, 캐릭터는 아기자기한데. 예. 네. 거기도 뭐 이렇게 축복 받아야 되고 뭐 뽑기 해야 되고 확률 아이템 사야 되고. 근데 오히려 그 퀄리티 뭐 직업 변경이라든지 스킬 웹 스킬 레벨 올리려면 또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보니까 이제 리니지보다 오히려 리니지는 워낙 오래된 게임이니까 계속 정돈이 되잖아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러면 이 게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웰메이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트릭스터 M은 이제 그 MZ세대의 유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가져갔다는데 과금 구조는 똑같아서 돈을 돈대로 써야 되고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들되다 보니까 버그는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트릭스터 M 때문에 5월 달에 리니지가 리니지했다. NC가 NC했다.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좀 더 그 파격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임 불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는 귀여운 캐릭터로 바꿨다가 이번에는 무협으로 바꿨다가 이거 말고 뭔 차이가 있냐라고 과금 체계 이런 거 이름만 좀 바꾸고 다 똑같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소소하게 보면은 트릭스터 M이 좀 약간 처음에 조금 올라가다가 매출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1등 상품 노트북 지급하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벤트를 해갖고 1등이 됐어요. 누굴 다 뽑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사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갖고 이벤트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전에 아이온이라는 게임에서도 이 비슷한 일을 했다가 사행성이 문제가 돼서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온은 꽤 됐는데. 그러니까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경품 지급하는 게 사행성의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NC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경품에서 뭐 돈 얼마나 쓴다고 NC같이 큰 회사가 뭐 그거를 알면서 했다가 아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좀 더 잃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NC 과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은 과거에 그 문양 사태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문양? 예, 문양 사태라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 갖고 이 얘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리니지 M에 문양이라는 게 무늬 있잖아요. 무늬. 무슨 무늬가 있는데 이게 30칸을 갖고 30칸의 문양을 이렇게 찍으면 그 문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가다 보면 그게 하나씩 스탯이 막 올라가요. 네네. 자기 능력이 막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20번의 기회가 있는데 30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찍을 확률, 두 번 찍을 확률, 세 번 찍을 확률이 달라요. 그럼 1번, 한 번 찍을 확률이 80% 이상 되고 뭐 두 번, 세 번 찍을 확률은 좀 적어요. 근데 기회 20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찍어서 완성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서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래서 문양을 하나를 획득하려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문양 하나에? 네, 문양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지간한 핵 과금러가 아니면은 문양을 획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와. 근데 그 문양도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 문양을 받으면 그 다음 문양, 그 다음 문양, 그 다음 문양 받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받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핵 과금러들이 돈을 충분히 많이 썼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좀 할 수 있는 거를 수준을 좀 낮췄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한 4천만 원씩 써야 되는데 이걸 한 2천만 원 이렇게 낮췄어요? 1천만 원 이하. 아, 그래요? 뭐 쓸 수 있으면 딸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꿨어요. 아, 먼저 순서를 열받지. 그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좀 처음 핵과금러들이 돈을 써가지고 큰형님이 일단 레벨을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수위를 낮춰서 그 다음 수위를 따라올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큰형님들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받아줬다고요.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네. 걔네가 좀 쉽게 따라오는 게 우리 동생들. 우리 팀들 있잖아요. 에이. 팀들도 올릴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거의 뭐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니까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핵과금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포왕이라는 분이 이거를 굉장히 반발하면서 나 이제 여기 안 한다. 아, 아이디 여포왕님이? 네, 여포왕님이 이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돈을 안 쓰겠다. 대신 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우리 플레이어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깽판을 치겠다는 거죠. 아~ 몬스터를 잡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애들 다 잡겠다고. 아, 내 눈에 걸리면 내가 이 게임 그냥 분탕 치겠다 내가. 예, 분탕 치겠다.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핵과금러의 반발이 있었을 때 여포왕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서 바로 NC는 원래대로 돌려놨는데. 그 원래 가격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가격이 낮아지니까 예, 예, 그거를 예. 돈을 써가지고 그 예. 문양을 받았을 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다 취소해 버렸어요. 받은 문양을 다 뺏었다고요. 아, 싸게 받은 사람들? 예. 오. 그걸 다 뺏어버렸어, 문양을. 그것도 또 문제지. 그리고서 문양을 뺏을 때, 그럼 네. 자기가, 아니, 내가 처음에는 말도 안, 내가 내 돈으로는 택도 없으니까 안 하다가 네. 수준이 낮아져서 이걸 현금을 내가지고 그것도 한 돈 천만 원씩 썼는데 이걸 받았는데 그걸 다시 뺏어갔다. 그리고서 돌려달라고 해. 돌려달라고 해. 현금 돌려줘라. 네. 그랬더니 현금을 안 돌려줬어요. 여포왕이? 아니요. NC가. NC가 게임머니로 돌려줬어요. 아, 이거 양아치씨. 그리고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양 사태라고 불리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유저들이 드디어 트럭 시위에 나섰는데. 트럭 시위는 또 뭐예요? 예, 막 트럭 가져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뭐 국회 앞에도 가고 NC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그런 일 있었어요? 예. 그래요? 아니, 나는 트럭 시위는 불안전 판매만 있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불안전 판매보다 금융 판매 금융권에만 있는 줄 알았지. 그리고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 그 이분들도 돈 많이 쓰시는 분들이죠. 몇 천만 원대로 쓰시는 분이니까 이거를 개돼지 해방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아. 스스로. 정부로. 네. 너무 세게 웃지 마. 지금 아. 보통 문제 아니다 이게. 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그래갖고 네. 이제 한 유튜버가 이때 내가 1억 6천을 썼대요. 그때 문양 사건 때. 그랬는데 아. 보상을 5천만 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 1천만 원 때문에 본사 가서 항의를 하고 거기 앞에다 하도 화가 나니까 거기다가 차 그 정문에다 차를 세워놨어요. 언제 때 얘기예요? 그게? 이거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 초부터 한 올해 상반기에. 아, 근데 우리 왜 그런 걸 안 다뤘지? 몰라. 한번 다뤘나? 그게 애널리스트들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 애널리스트들도 해야지 이런 거. 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누가? 그 1억 1천만 원 때문에 그 NC 사옥 입고 막았던 사람이. 왜? 그러니까 이제 유저들이 다들 아 이거 영업방해죠. 아... 사옥 입구를 막았으니까. 아니 법적인 거는 뭐 법. 그러니까 유저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게 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나마 진짜 그 커피라도 하나 놓고 간담회라도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되게 많은데 그냥 그거 업무방해라 그래가지고 검찰 송치해버리고 이게 정상적인 거냐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유저들한테 상처를 줬던 5월달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1분기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리니지 M 불매 운동에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NC소프트 IR 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노이즈는 있었지만 트래픽에 영향이 없었다. 영향이 있었다면 행동을 취했을 텐데 일일 이용자 수 트래픽에 영향이 없었다. 아. 트래픽 지표가 안 좋았다면 이렇게 자신스럽게 말씀드릴 수 없었을 거다. 4주년 업데이트가 2분기 말이나 3분기에 진행이 걸리면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이다. 우리 장사하는데 큰 문제 없었다. 예.
개돼지 해방 사건이라고 스스로를 불렀던 이유가 이런 걸로 좀 설명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딘이 6월 말에 나왔는데 이게 리니지 류의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뭐 오딘이나 리니지나 뭐 비슷할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데서 새로운 거 해보려고 오딘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오딘이 거의 한 달 만에 1500억 매출을 올리면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어요. 보통 하루에 잘 되는 게임 1등 하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벌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불소2 같은 경우도 한 30억 중반 정도 30억대 중반 정도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0억대 정도 나와가지고 참패를 했다는 건데 사실 오딘 같은 경우도 처음 출시할 때 개장빨이 있어요. 처음에 가서 막 돌리면은 좀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되게 되면은 그 작업장 같은 거 작업장이라 그러면 그 뭐라 그럴까? 컴퓨터 엄청 많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열 대씩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 네. 그런 거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 저 같은 꼬막 게이머들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꼬막 게이머는 잘 못하는데 그 작업장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돌려요. 오딘에서도. 그러면 거기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큰형님들이 아이템 한참 바꿀 때 그럴 때가 거래소가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큰형님들이 돈도 좀 쓸 만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오딘이 조금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올 타이밍이 됐어요. 그리고서 불소2가 나왔는데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럼 오딘 입장에서는 아 굳이 갈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게 그게 정착이 되게 되면은 그래갖고 오딘도 업데이트를 또 새로 했습니다. 이게 뭐 그 경쟁을 좀 더 키우는 싸움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업데이트를 좀 진행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질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봤을 때 뭐 불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NC의 법칙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성공을 해왔어요. 뭐 트릭스터 M이 잘 안 됐지만 리니지가 워낙 굳건하게 매출을 일으켜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돈 내는 거는 우리 저 큰형님들이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개미들의 반발은 그닥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넷마블에서 내놓은 제2의 나라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같은 경우가 리니지류의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용자가 분산됐을 때도 불소, 그러니까 리니지가 그동안 고수해왔고, 어쨌든 걔네는 돌파를 한 거죠. 정면 돌파를. 그 방식을 리니지, 그러니까 불소2도 또다시 돌파를 해낼 것인가. 아니면 이미 경쟁 환경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그 개돼지 해방이 될 것인가. 네네. 라는 부분들이 지금 게임 그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그 예민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불소2 나오자마자 지금 목표 주가를 거의 20% 30%씩 다 날려버리고 있어요. 아, 낮추고 있어요? 네. 정말 세게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베스트의 성종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09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췄어요. 지금 얼마죠? 지금 65만 원. 그러니까 이게 바이에서 그러니까 이거 바이 의견 고수한 것도 아니고 홀드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주가라는 게 진짜 묘한 게 뭐냐면은 원래 주가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목표 주가가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셀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하루에 이틀 만에 22%가 빠지고 나니까 이게 그래도 목표 주가 밑으로 주가 현재 시가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또 어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줍줍의 타이밍이 아닐까? 이거를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 그런 얘기들 너무 많아요. 단기간에 빠져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불소는 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걸 목표 주가를 낮춰놓고 하반기에 리니지 W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글로벌하게 하는 그 게임인데 네? 요거의 상황을 좀 보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게 그 그러니까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의 관점인 거고 지금 이제 그 개인 트레이더들은 야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좀 줍줍할 만도 하지 않냐. 그러니까 불소 없을 때도 충분히 실적이 이만큼 나왔었는데 그리고 그 또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야 그 네. 리니지 2M 때 주가 빠졌다 다시 올라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글로벌하게도 리니지라든지 다른 게임들은 NC 거가 많이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나라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이런 데 좀 있긴 한데 이게 그 과금 모델이 과연 글로벌하게 먹힐 거냐. 리니지 W의 성공 여부가 그거에 또 얘기가 있거든요. 국가 대항전 개념으로 해가지고 리니지의 세계를 확장해보겠다는 컨셉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네. 그 리니지의 과금 모델이 해외시장에서도 먹힐 거냐. 정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큰형님들이 워낙 돈을 많이 써서 이걸 다 이겨버린다. 그럼 또 국가대항전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도 막 몇 억씩 쓰면서 이걸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아 근데 우리 권순우 기자는 게임 좀 게임 어떻게 잘하시냐고 난리입니다. 구경만 하는 구경만. 아니, 게임 구경만 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네. 오늘 원래 펄어비스 시간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펄어비스 도깨비? 그러니까 지금 빅3가 NC 원래 이제 또 뭐예요? 그 넷마블. 아, 이거 그 펄어비스에 그럼 짧게 해볼게요. 1분. 1분.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양상이 됐냐면 네. 펄어비스가 도깨비라는 게임을 내가 네. 그 보여주는데 그 도깨비란 게임이 되게 귀여워요. 도깨비 막 뿅망치 때리고 막 우산 타고 날아다니고 되게 귀여워요. 그러면서 펄어비스에서 하는 얘기가 진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빠와 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거 잘 안 되는데 원래. 근데 이게 분위기라는 게 참 이렇게 쏠려가는 게 지금 리니지는 정말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그런 진짜 그 하드코어한 그런 게임이었다 그러면은 펄어비스에서는 그런 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한옥 느낌의 그런 디자인에 아기자기하고 메타버스적인 욕심에 뭐 K-pop 스타일을 주면서 야 이건 메타버스의 새로운 게임이다라는 되게 호평을 받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사막 같은 경우도 그 리니지류의 과금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판호를 받아서 출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대일이라는 대표이사가 자기를 CEO라고 소개하기보다 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만든 사람.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택진형 돈에 혈안돼 있는 택진형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김대일 개발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미지가 형성이 게임 됐어요. 세계에서 게임 세계에서 그러면서 펄어비스 주가가 지금 그 두 가지 건 도깨비 건하고 그 검은 사막이 아직 중국에 출시는 안 됐는데 기대 순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8호 받았죠. 네, 8호는 6월 달에 받았고 올해 말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게 비교가 되면서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주가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이 착한 펄어비스와 나쁜 NC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다 이미지가 좀 형성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권 기자 얘기가 아니고 그 게임 세계에서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 유저들 사이에. 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유튜버 같은 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욕해야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NC에 대한 욕이 생각보다 더 부풀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것까지 이제 또 네, 네.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수십만씩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도 얽히면서 지금의 논쟁들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여기가 이제 빅3에 같이 이제 합류하는 빅6가 되는 아니,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빅3 저거지. 그 새로 상장한 거. 크래프톤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셨나? 네. 크래프톤도 지금 알파 테스트 또 진행해요. 27일부터 네네. 진행을 해서. 아니, 나는 사실 게임하면 옛날에 소소하게 쫀쫀했던 게임주들이 있거든. 드래곤플라이, 위메이드, 조이맥스, 조이시티. 요런 것들이 쫀쫀했어요. 거기도 상장사예요, 다? 다 상장사지 그러면. 네? 2008, 90년도에. 지금도 있어요? 다 있지. 아 그래요? 뭐 상패된 거 있나? 요즘 잘 안 보니까. 네. 그런 회사들 괜찮았다 이거죠? 괜찮았지. 네. 자 오늘 게임 얘기로 시간이 또 순삭됐습니다. 30분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아 그러네. 네. 어우 이제 경의를 표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게임 잔잔바리가 아유, 진짜 완전 잘 몰라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네. 아, 질러 같은데. 네. 아유 아닙니다. 아, 자 오늘 돈 저희... 버는 경제 상식 잘 팔리면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해봅니다. 요 책 우리 권수리 기자의 책입니다. 열심히 취재하시는 우리 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수리 기자님 오늘 아침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염블리 염승환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